자, 난 나가요. 아빠 말 잘 들어. 애한테 눈 떼지 말아요. 저녁 때 봐요. 안녕. 나 심심해. 아빠, 나랑 놀아요. 이걸로 뭘 하라고요? 너무 무거워. 뭔가 할 만한 게 있을 텐데. 우와, 엄마 드레스 좀 봐. 이게 제일 좋아. 이럴 수가. 엄마 물건 좀 봐. 어머나 세상에, 보물 상자야. 나한테 맞을까? 멋있어. 이제 다 했다. 해봐. 너 뭐 하는 거야? 어때요? 엄마 거예요. 내 물건 만지지 말라고. 이런, 큰일 났네. 하지만 방법이 있어. 에바한테 보석을 만들어주는 거야. 공주한테 어울리는 보석. 왕관 모양 반지를 만들자. 다른 모양도 만들어야지. 재미있는 별 모양, 다양한 색깔을 써야지. 하트를 빼놓을 순 없지. 당연히 빨간색이지. 거의 다 됐어. 정말 귀엽지? 가운데 점을 그리고 반지 고리를 연결해. 여러 개가 완성됐어. 이거 다 네 거야. 멋지지? 고마워요, 아빠. 아빠가 이거 써요. 대단한 창의력이야. 네, 최고의 발명품. 안녕하세요. 여기 마음에 드네요. 오, 특별한 게 있어요. 아, 펜이요? 평범한 펜이 아니에요. 아, 레이저 펜 있어요. 이런, 그럼 이건 어때요? 립스틱 같죠? 잘 봐요. 아, 대단하죠? 그거 작년에 샀어요. 좋아요. 까다로운 손님이네. 어디 보자. 아, 알았다. 좀 빨리 하세요. 모든 걸 다 보여줘요. 정말요? 이것 좀 봐요. 이걸 어떻게 써요? 이제 어떡하지? 알았다. 이게 있지. 부러진 안경을 평평한 곳에 놓아요. 3D 펜으로 안경 이음새 부분을 연결하세요. 안경테를 따라서 플라스틱으로 덮으세요. 안경테 윗부분에도 반복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리를 붙이세요. 그 위에 3D 펜을 사용해요. 다리 전체에 바르세요. 부러진 안경이었다는 걸 전혀 모를 거예요. 에헴, 고쳤어요. 꽤 멋지죠? 한번 써볼게요. 자, 어때요? 이건 됐어요. 하지만, 오, 알았어. 정말 잘 잤어. 잠이 깨게 음악을 들어야지. 뭐야?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 춤을 춰볼까? 옷 입고, 우후! 하루를 시작하자. 바로 이거야. 신발 주세요. 어, 예. 멋지게 걸어볼까? 아, 자연의 향기. 어, 리암이네. 안녕. 에바, 안녕. 잠깐, 리암, 안 돼. 왜 손을 흔들지? 리암, 안 돼. 바나나. 전혀 모르고 있어. 안 돼. 우와. 괜찮아. 아무도 날 막을 순 없어. 착각이었어. 아휴, 이런. 내 헤드폰.
좋다가 말았네. 이제 어떻게 듣지? 이건 베이스가 형편없는데. 헤드폰을 직접 만들어볼까요? 3D펜만 있으면 돼요. 모양을 채우기만 하면 돼요. 한 줄씩 계속해요. 이 조각을 연결하세요. 펜으로 잘 붙여요. 일단 마르고 나면 다른 부분도 붙이세요. 이걸 끼우기만 하면 완성! 아주 좋아. 리암, 괜찮아? 어, 예. 이것 좀 봐. 다시 춤출 수 있어. 나중에 봐. 재소님. 안녕. 너 정말 예뻐. 너도 생일 축하해. 어, 폰 케이스. 고마워. 그런데 나 이거 있는데. 미안. 또 다른 게 있어. 자, 여기. 나 이도 있는데. 당연하지.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우후. 이게 있는지 몰랐네. 정말 미안해. 잠깐, 이거 3D펜이야? 좋은 생각이 있어. 전화기를 평평한 곳에 놔. 그리고 나서 3D펜으로 색칠을 해. 아래에서부터 시작해.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해. 전화기 전체를 덮어. 빈틈을 남기면 안 돼. 물론 카메라 렌즈는 빼고. 이 주변은 천천히 꼼꼼하게 해. 이제 전화기 옆면을 그릴 차례야. 요점은 안전하고 개성 있는 폰 케이스를 만드는 거야. 바로 이렇게. 좋아, 네 선물이야. 우와, 마음에 들어. 잘 됐어, 들어가도 돼. 오, 또 누가 왔네. 안녕. 생일 축하해, 네 선물이야. 안녕. 안녕, 브라이언. 아, 너한테 줄 거 있어. 정말? 나 주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잠깐! 안 돼! 내 영웅! 큰일 날 뻔했어. 오, 좋은 생각이 있어. 글루건만 있으면 아이폰을 보호할 수 있어요. 아이폰 가장자리를 따라서 접착제를 바르세요. 조심해서 카메라는 피하세요. 접착제가 옆으로 흘러내리게 해요. 전화기를 안전하게 지켜야 해요. 나머지 빈 곳을 채우세요. 접착제를 충분히 사용해서 두꺼운 층을 만드세요. 전화기가 덮이면 마르도록 두세요. 나머지 부분을 잘라내면 독특한 전화기 케이스가 돼요. 어때? 맞아. 고마워. 브라이언? 어머나. 조심해. 정말 무례하네. 뭐야, 옷 입어야지. 이 벨트 참 귀여워. 그런데 조금 작네. 안 돼, 내 손톱 망가졌어. 큰일이네. 너 좀 봐, 내 손톱 어떡해. 웃겨. 넌 정말 못됐어. 괜찮아, 고칠 수 있어. 이게 도움이 될 거야. 알았어. 비상 네일 수리를 하려면 테이프를 손가락에 붙여 막대기로 손톱 주변에 테이프를 눌러. 그 다음에 펜을 사용해서 윤곽을 그려. 손톱에서 테이프를 떼어내. 테이프를 평평한 곳에 놓고 나머지 손톱 부분을 동그랗게 그려. 3D펜으로 손톱 모양 안을 채워. 선 안쪽만 채워야 해. 그리고 연필 같은 걸 사용해서 살짝 구부려줘. 그런 다음 테이프를 떼어내. 천천히 해. 손톱이 또 부러지지 않도록 손톱 가위를 사용해서 플라스틱을 다듬어. 선을 가이드로 삼아. 이제 손에 붙이기만 하면 돼. 다른 손가락에도 반복해서 멋진 인조 손톱을 만들어. 아주 멋져. 우와, 이제 준비됐어. 정말 멋져. 어? 이봐요, 조심해요. 그만해요. 비켜. 왜 그래요? 시간을 봐, 정소 시간이야. 나가요.
못 참아. 받아라. 도망가는 게 좋을걸. 내가 혼을 냈어. 어? 이가 빠졌네. 이빨 요정한테 줘야지. 아침 이빨 였으면. 매번 쉽지 않아. 더러워. 떨어져. 아! 아? 아휴. 아. 안 돼. 이걸 수습해야겠어. 마술봉도 낡았네. 할 수 없지. 깨면 안 돼. 접시가 깨졌나요? 3D 펜으로 고치세요. 시간이 좀 걸려도 결과는 멋져요. 가장자리 완성. 이제 가로질러서 선을 그려요. 절반 정도 끝났어요. 반대쪽도 똑같이 하세요.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멋지죠? 새 접시가 훨씬 더 좋아요. 다 됐다. 깜빡했네. 여기 온 이유를 잊을 뻔했어. 이가 여기 있을 텐데. 찾았다. 정말 보람 있어. 거래 고마워. 어, 뭐야? 그래서 난 널 사랑해 랄랄라. 너무 오래 걸려. 난 배고픈데. 오, 맛 좀 먹을까? 그래. 우, 좋았어. 여기 있어. 낭만적이야. 근데 뭐 잊은 거 없어? 숟가락이 뭘 필요해. 아, 그래. 맛있어. 더럽지만 잘생겨서 참는다. 넌 안 먹어? 난 됐어. 하지만 완벽하길 바랬는데. 가방에 뭐가 있나 볼게. 달걀? 이게 왜 여기 있지? 3D 펜? 잠깐, 좋은 생각이 있어. 달걀 위에 3D 펜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달걀 한쪽 면에 나선형을 그려요. 이렇게요. 나선을 가로질러 선을 그리세요. 안을 채우세요. 그러고 나서 플라스틱을 떼세요. 손잡이를 붙여요. 이제 숟가락이 됐어요. 3D 펜을 사용해서 장식을 추가해요. 발바닥을 만들게요. 숟가락에 작은 장식을 추가해요. 마지막으로 숟가락 안에 얼굴을 그려요. 에쉬, 내가 만들었어. 날 위해서? 마음에 들어. 맛있어. 우와, 씹으면서 먹어. 오늘은 최고의 날이야. 우리 식당에는 같이 가지 말자. 그래도 난 네가 좋아. 잘 자. 불 끄고 자야지. 어머, 난 참 덜렁대. 이 아래 또 뭐가 있을까? 오, 이것 좀 봐. 이걸 입고 있었어. 이건 뭐지? 바비? 정말 오랜만이야. 걱정 마, 내가 안아줄게. 참 좋다. 바비? 아! 내 꼴이 뭐야? 꿈일 거야. 그럼 좋겠어. 어? 너무 생생했어. 그런데 바비 말이 맞아. 내가 고쳐줄게. 메이크오버 할 시간. 손 좀 봐야겠어. 옷부터 바꾸자. 빨간색 좋지? 펜을 좌우로 움직이면 돼. 이 길이가 좋겠어. 정말 예뻐. 기분 좋아졌지? 쇼핑 안 가도 돼. 좋은 꿈 꿔. 아, 좋다. 잘 자, 친구야. 새 드레스?
고마워. 이빨은 날카로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그래서 공주님이 털을 쓰다듬었을 때 늑대는 바닥에 엎드렸죠. 그리고 그 이후로 둘은 친구가 됐어요. 아, 잠들었구나. 이불 덮어줘야지. 이제 조심조심 나가자. 아, 이러다 깨겠어. 제발 일어나지 마라. 휴, 계속 자고 있구나. 어? 인형을 망가뜨렸니? 나중에 알면 엄청 속상해할 텐데. 아, 어떻게 하면 좋지? 아, 방법이 생각났어. 이리 오렴, 내가 고쳐줄게. 3D 펜, 너만 믿는다. 네 도움이 필요해. 물고기 비늘처럼 보이게 만들어야지. 그럼 인어가 더 사실적으로 보일 거야. 그리고 이제 지느러미도 만들어야지. 노란색으로 색을 바꿔볼까? 예쁘지만 다른 색들도 써줘야지. 짜잔! 이제 마무리만 하면 돼. 위에 노란색으로 마무리하면 끝이다! 와, 엄청 근사한데? 마음에 들어 할 것 같아. 내가 만들었지만 참 잘 만들었다. 바로 볼 수 있게 여기에 둬야지. 잘 자. 이제 진짜 조심조심 나가야지. 늑대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대. 장사 정말 안 되네. 아이스크림이네? 벌써 군침이더라. 제발 돈 나와라. 쓰레기만 있네. 이건 어때? 링겔을 쓰자. 오, 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예쁘죠? 돈이 있으면요. 없어요. 그럼 어쩔 수 없죠. 좋아요. 다시 올게요. 그래요? 나만의 돈을 만들자. 3D 펜만 있으면 돼. 완벽해. 이제 몇 단계만 더. 아이스크림 콘 같죠? 아이스크림도 있어야겠죠? 딸기 소스도 잊지 말아요. 배가 고파지네. 멋지죠? 여기에 체인을 걸어요. 귀여워. 매칭 귀걸이도 만들었어요. 이제 자신 있어. 외모를 한 단계 높이자. 거의 됐어. 또 왔네요. 네, 또 왔어요. 그 목걸이 예쁘네요. 아이스크림과 잘 어울리겠죠? 네. 작은 거 하나만요. 이크, 그건 아니에요. 매번 실패야. 봄 청소보다 좋은 건 없어. 마지막으로 청소한 게 언제지? 아, 어휴, 집중해. 부스러기 흘리지 마. 조심해. 야, 텔레비전 안 보이잖아. 줄리, 화면 좀 봐. 안 돼, 뭘 하려는 거야? 떨려서 못 보겠어. 그거 조심해. 으악, 456번이 지겠어. 긴장하니까 배고파. 너 텔레비전 오래 봤어. 마지막으로 씻은 게 언제야? 이게 필요해. 좀 낫네. 좋아, 재미있는 걸 해봐야겠어. 호일을 준비해요. 짜잔! 아직 다 안 됐어요. 검은색 글루로 머리 모양을 그려요. 그러고 나서 나무로 모양을 만들어요. 이 끈은 이렇게 사용해요. 모두 함께 연결해요. 좋아요. 이제 호일 얼굴 위에 놓으세요. 검은색 글루로 마스크를 만들어요. 이 일은 인내심이 필요해요.
4분의 1 완성! 가로수를 다 그리고 나면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했죠? 이제 다음 부분! 시간 정말 빨리 가죠? 휴! 이제 흰색 차례요. 이제 뭔지 아시겠어요? 오징어 게임을 봤다면 뭔지 아실 거예요. 무섭죠? 한 편만 더 보자. 집중. 안녕. 어? 저건... 그럴 리가? 해치지 마세요. 난 하기 싫어요. 속았지? 정말 근사해. 내가 손재주가 좀 있지. 진짜 같지? 내가 직접 만들었어. 줄리, 봐! 저것도 만들었어? 저건 안 만들었는데. 저건 누구야? 아! 얼른 도망가! 어? 누구지? 내가 갈게. 완전 탄력 받았는데. 케이트, 택배야. 우와, 실크록스다. 완전 예쁘다. 마음에 쏙 들어. 우와, 부러워라. 내 건 밋밋하고 심심한데. 무슨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귀여운 꽃을 하나 그리고 내 소중한 3D 펜을 써야지. 꽃잎 두 개는 채웠고, 난 가로선이 좋더라. 짜잔! 가운데는 노란색으로 채워야지. 완전 귀여운데? 다음은 딸기다. 먼저 검정색으로 바깥선을 그려야지. 멋진데? 초록색 꼭지도 만들고, 빨간색으로 딸기를 그려야지. 완전 예쁠 거야. 끝! 다음은 별이다. 이건 따라 그릴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완성할 수 있다고. 이 노란색 때문에 더 빛나 보이는 것 같아. 완성! 이제 신발에 붙여보자. 별은 여기 붙이고 나머지도 붙여보자. 우와, 결과가 근사한데? 한번 신어볼까? 우와, 완전 내 스타일이야. 케이트, 정말 잘 만들었다. 자, 이건 너 줄게. 우와, 고마워. 멋진 거 하나 더 보여줄까? 이것 좀 봐. 이걸 신발 위에 끼우면 완전 다른 신발처럼 보일 거야. 3D 펜으로 신발 위를 따라 그리기만 했어. 멋지다. 아, 우리 춤춰야지. 새 신발 신고 하니까 더 신난다. 좋은 아침, 줄리. 내 새 머그잔 멋있지? 어, 정말 귀여워. 내가 봐도 돼? 안 돼, 이 덜렁이. 알았어. 이걸 보관할 장소를 찾아야 해. 저 선반이 꽤 높네. 줄리는 절대 손이 안 닿을 거야. 하이힐을 신어도 여기 안 보겠지. 머그잔을 슬쩍 해야지. 닿을 것 같은데. 거의 손에 닿았어. 좋았어. 오, 안 돼! 말도 안 돼! 난 죽었어. 증거를 숨겨야 돼. 여긴 아무도 안 볼 거야. 내 3D 펜! 이걸 고칠 수 있을 거야. 호일로 모양을 만들어요. 전체를 덮고 나면 마른 다음 떼어내요. 다음은 창의력이 필요해요. 커다란 화투로 시작할게요. 안을 꼭 채워주세요. 위아래로 선을 그려줘요. 그러면 완성이에요. 정말 조용히 해야 돼. 됐다! 어디 보자. 어? 이 머그잔 더 귀여워졌네. 청소랑 설거지도 거의 다 끝났고. 휴. 설거지 거리네. 잘 닦아주렴. 그래, 딱 하나만 더 하자. 머그컵이 어쩌다 이렇게 더러워진 거지? 아, 뭐야, 손이 꼈어?
깨졌나? 휴, 안 깨졌다.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컵인데 손잡이가 떨어졌어. 잠깐, 고칠 수 있을 것 같아. 3D 펜이 있으니까 접착제도 필요 없어. 금이 간 곳을 가려주기만 하면 돼. 같은 색이면 티도 거의 안 나겠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자. 여기선 그렇게 많이 쓸 필요도 없어. 한쪽은 다 끝났고 이제 반대쪽 똑같이 해줘야지. 이쪽도 거의 다 끝났다. 완성! 위랑 아래도 꼼꼼하게 칠해줘야지. 머그컵의 손잡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절대 떨어지게 하면 안 돼. 끝! 손잡이가 안 떨어진다. 엄마, 여기 주스 드세요. 손잡이 질감이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무슨 짓을 한 거지? 아니야. 뭐, 조금 더 잡기 쉬워졌구나. 주스 고맙다. 휴, 성공했어. 다행이야. 역시 그네가 최고야. 내가 간다, 클레어. 우후! 나 정말 빨리 달리지. 날 막을 순 없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우와! 내 전화기! 저거 잡아야 하는데! 내가 잡을게, 내가! 자! 큰일 날 뻔했어. 안 돼! 스크래치 난 거 아니지? 넌 폰 케이스도 모르니? 이거 너무 따분해. 지향 차이지. 알았다. 귀여운 폰 케이스를 원한다면 3D 펜으로 디자인을 만드세요. 내가 뭘 그리는지 아세요? 힌트를 드리죠. 다양한 색이 많아요. 색이 다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 초록색 차례. 선을 여러 개 그리는 게 중요해요. 초록색 다음에는 파란색과 섞을 거예요. 이 멋진 선 좀 보세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햇님을 잊으면 안 되죠.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일단 마르면 전화기에 끼우세요. 제 전화기 케이스 좀 봐. 이제 따분하지 않지? 정말 잘했어. 이제 다시 시작하자. 뭔가 배운 거 없니, 클레어?